면역이란 우리 몸이 외부의 병균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이다. 인간의 면역 기능은 백혈구와 면역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면역 시스템은 세균을 공격하는 대식세포와 NK세포, 병균의 정보를 B세포에게 전해주는 T세포, 그리고 항체를 만들어내는 B세포로 이루어진다. 외부로부터 병균이 침입하면 이 면역세포들은 각각의 역할로 병균과 맞서 싸우게 된다. 이 중 하나라도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병에 걸리게 된다.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침입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가장 먼저 이를 알고 공격하는 것이 대식세포와 NK세포다. 대식세포와 NK세포가 바이러스와 싸운 뒤 그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T세포에게 전달한다. T세포는 그것을 다시 B세포에게 전달하고 B세포는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바이러스를 물리칠 항체를 만들어내게 된다. Immune system is one of the systems of our body which is the most important of all. We need it because without it we will not survive. 보통 질병이 없고 젊은 성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면역력 정상 혹은 다른 질환에 걸릴 확률이 적다고 추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여성분들의 경우에 다이어트 중이시거나 혹은 임신 중 혹은 출산 후에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결핵이나 다른 질환에 감염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특별히 면역력에 신경을 써서 식사나 수면, 운동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